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일자리 관련된 인터뷰를 홍영표 의원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일자리위원회 본부장 맡은 바 있는 홍영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겠다. 이거 아마 공약 중에서도 하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지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서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난 10년 동안 나쁜 일자리가 좀 약간 늘은 건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나쁜 일자리만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낸 이후로 가장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또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를 더 나쁘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 문제 해결이야말로 지금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다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상황 점검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서명하셨다고 하는데 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구성될 예정입니까? 네, 아마 좀 구체적인 지금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첫 번째 지시 사항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 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선거 과정에서도 몇 차례 후보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자리 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이게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갖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중요한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네. 민간 부분도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네.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 자문단도 네.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네. 하셨고 공무원은 그래서 5년간 17만 개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 공무원 일자리는 한번 만들면 없애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공무원 노조도 생기기 시작하고 네. 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자기 밥 챙기기에 나쁜 애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국민적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과 네. 또 치안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경찰관, 소방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자리를 먼저 채우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네. 그다음 나머지 공공 부분 일자리는 예.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는 지금 한 7,8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예. 1,000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6,80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예, 예. 이분들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보다는 네. 2년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라 그 고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계약이 안 돼버리면 예.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한 50개 용역회사에서 6,80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네. 인천공항공사가 이윤으로 7% 네. 관리비로 3%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윤 같은 것은 이제 직영화하면은 네. 그 비용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그렇게 전환해서 질 좋은 일자리로 네.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것
네. 이 과정에서는 그렇게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홍영표 의원께서는 뭐 노동 부문에서는 전문가이시고 또 현장뿐만 아니라 이 관을 거치시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네네. 이 앞으로 이 재정 문제가 결국은 일자리 만드는데 중요한 또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두 번째 문제는 귀족 노조와 관련해서도 한 여쭙고 싶어요. 네. 재정 문제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지 금융 노조 같은 이런 귀족 노조들은 일자리까지 대물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규제, 간섭, 관리, 감독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우선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네. 첫 번째 이 그 재정 문제는 저희가 네. 1년 예산이 400조입니다. 네. 그래서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좀 저희가 잘 조정을 한다면 네. 일자리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충분하고요. 예. 지금도 우리가 한 17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쓰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귀족 노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만 네.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임금이 높아서 고용시장의 네. 양극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저희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을 저희가 공약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68시간을 50시간 예.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기업의 그 생산직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거의 한 40% 가깝게가 네. 그 특근과 뭐 장시간 근로에서 예, 예. 그 급여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근로시간 단축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런 거 자연적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예, 물론 예. 이런 방안에 대해서 대기업 노조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네. 줄이겠다는데 그거는 아마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 큰 갈등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뭐 충분히 대화와 소통을 먼저 가지시면 될 것 같은 네, 생각도 네. 들고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해서 올해 네. 6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네. 국회 내에서 뭐 앞에서 말씀하신 예산 문제, 재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네. 이게 좀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최저임금은 원래 이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네.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이제 정부가 그걸 고시하는 걸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최저임금 심의가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는 정부 또 그 경제계 노동계 이렇게 함께 결정하지만 네. 네. 정부가 이제 사실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네. 올해는 우선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예. 최저임금 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거기에 필요한 적어도 10% 이상의 최저임금 네.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예. 그럼 뭐 정부 측의 입장이 정해지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정해지면 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예.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노사 간의 불신도 나름대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뭐 노사 간의 불신보다는 지난 10년 동안은 노동을 어떤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예. 노동을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아주 이념몰이의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 저희는 사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노사 문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노동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노동 노사 노정 간의 관계도 예. 파트너십으로 좀 전환을 예. 해서 예. 소통 대화하면서 네. 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끄는 파트너로 그렇게 예.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홍영표 의원에게 3359번님이 일자리가 왜 없습니까? 중소기업체에서는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스매치라고 하죠. 예.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있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 이게 네. 지금 한 17만 개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아마 너무나 저임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라든지 뭐 근로 조건에 비추어 봐서 네.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 17만 명 정도의 미스매치 문제는 사실 정부가 일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네. 그런 것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좀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예. 그런 좀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홍영표 의원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뭐라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노조 네.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면은 이분께서 노동부 장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네. 안 그래도 장관 내정설도 있습니다. 원내대표 출마설도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아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네. 일자리 정책을 이번에 많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이 정책을 성공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만 예. 워낙 지금 뭐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더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원내대표로서 좀 당정 간에 네. 입법부와 정부 간에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몇 선이시죠? 3선? 네, 3선이시죠? 그러면 네. 충분히 원내대표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예. 하여튼 뭐 앞날에 좋은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핫방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8472번님이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돈만 쓰는 정책. 이런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 아닐까요? 좀 더 책임 있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철저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자이언츠의 살아있는 전설, 이 부산 갈매기 야구의 전설 박정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산 유세 과정에서 등장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죠. 무슨 마음으로 나타났을까요? 박정태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셨는데 당선됐습니다. 아니, 너무 제가 땡같이 기분 좋은데요. 아,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지지하던 분이 당선되면은 마치 자기 자신이 당선된 것 같죠, 그죠? 예, 예, 기분이 너무 좋고, 뭐, 참 기쁩니다. 예, 왜 지지하셨습니까? 제가 2012년, 12년부터 총선 때 예. 처음 뵀는데 예. 첫 인상이 정말 무표정이 무뚝대 보이셨습니다. 예. 그 경상도 남자들로서 그 얼굴만 봐도 예. 느낌이 왔는데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꼭 한번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예. 예. 82년이라 하셨습니까? 2012년도, 2012년도. 처음 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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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그 관계를 하면서 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됐죠. 예, 야구 게임 예. 티켓도 보내주셨나요, 몇 장? 야구는 가지 못 봤습니다. 아, 예. 오늘 예. 개인적으로 축하 전화 드렸습니까? 축하 전화는 예. 지금 제가 문자로 대신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예, 예, 예. 그때 유세 중에 봉다리 응원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봉다리 응원이 뭡니까? 아, 봉다리. 경상도 예, 말로 봉다리. 예, 봉다리인데. 사투리로 봉다리,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 예, 예. 예 이제 예, 저도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저는 이게 개다리하고 봉다리하고 뭐가 다른가 싶어가지고 잠시 혼돈했습니다. 예. 예. 머리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갈매기, 저, 그것처럼, 그죠? 예, 맞습니다. 부산 예. 갈매기 3만 이상 부산 시민들께서 계셨는데, 그때. 예, 예. 제가 야구장에서 3만 관중 앞에서는, 채웠을 때보다 훨씬 더 떨리더라고요. 아, 그래, 예? 예, 가슴도 많이 뛰고, 중앙대 특히나 봉다리를 쓰고. 예. 부산 갈매기를 부를 때 감동은 지금도 많이 느껴지고 정말 그
잊지 못할 그 한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예 하고서 사투리 썼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기 이사장뿐만이 아니고 김성한 전 감독 또 김흥룡 전 감독 등 많은 스포츠계 인사들이 문 후보 지지했지 않습니까? 예, 예. 문 후보는 개인적으로 롯데 팬입니까? 어디 해태 타이거스 팬입니까? 기아차 팬입니까? 아, 그 참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 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제 분들의 이제 모든 팀의 팬이 아닌가. 아, 가지 말고 해. 뭐 제대로 딱 하나 찍어주이소. 뭡니까? 롯데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뭐. 예. 그 야구 지식이 상당히 해박하시던가요? 예, 예. 야구도 좋아하시고. 예. 저 야구를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앞으로 기회가 되면. 예. 제가 또 특별 그 레슨을 해드리고 싶고 좀 뱅크를 좀 돌리고 싶고 문장했어요. 예, 예, 잘못하면 또 광화문에 야구장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예, 제가 한번 우리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예예 예. 축하한다는 뜻으로 예 내가 한번 그 시간 한번 찾아뵙고 예예 예. 정말 야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이게 중요한 게 미국은 또 국기가 야구 아닙니까? 그 예, 예. 미국과 정상회담 할 때 이렇게 야구 지식이 해박하시면 상당히 예. 이렇게 대화를 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최순실 게이트 핵심이 체육농단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예. 체육인 분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나름대로의 그 철학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박정태 이사장님은?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인이 네. 그리고 또 스포츠가 어떠한 도구로 예. 이용이 된다거나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 스포츠인들도 예. 좀 이렇게 각성해서 변화된 모습을 예. 많은 분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좋은 부분이 이제 대통령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가 동시에 저희들도 그분들 밑에서 좀 더 새로운 그 좋은 그런 방향을 좀 많이 좀 구축을 시켜야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 국가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스포츠 공약 만들 때 우리 박진태 이사장이 좀 도움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까? 저는 도움을 조금, 예. 조금, 예. 예. 그럼 예. 핵심 측근은 아니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분들이 저 요번에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예. 아, 그럼 괜히 밑에는 뭐 좋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요번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핵심 측근은 아니시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오늘 예, 오늘 퇴근길에 시장에 들려서 국민들과 이렇게 경의 없는 대화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예, 예. 야구장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시구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 예. 그냥 그 폼 잡는 시구가 아니고 진정으로 예. 국민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와준 이유도 예.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배워왔고 예. 운동선수로서 제가 참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지지하고 유지하고 한다는 게 쉽진 않는데 네. 제가 이분만큼은 꼭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을 만큼 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된 분이고 예, 예. 꼭 이렇게 그 우리 국민들과 예. 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을 약속을 꼭 지킬 거라는 부분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하는 느낌을 살려가지고 예. 예, 예. 부산갈매기 한 소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하이소. 예. 아니 너무 어려운 걸 자꾸 예 괜찮습니다. 예.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지구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고요. 예. 그 뭐 어떻게 지 그 어디서 내 생각 잊었는가.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예. 다 조심히 갔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박정태 레인보우 희망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